추석 연휴 항공편이 일찌감치 매진이 되면서 비행기표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이 수익성 높은 국제선에 항공기를 대거 투입해서 연휴 기간에 임시 증편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부터 추석 당일인 29일까지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모든 항공권이 매진됐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30일에는 항공편이 남아있지만 좌석 수요가 많아 가격이 최저 11만 원대에서 최고 18만 원대에 이릅니다. 추석 연휴 한 달 전부터 항공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기성객과 함께 관광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주행 비행기표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년과 달리 임시항공편 투입도 크게 기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일부 증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미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에 대거 항공기를 투입해 임시편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시공휴일로 인해서 휴일수가 늘어나고 추석 명절 때 예약률은 대부분 만석인 상황입니다.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이 되면서 국내선에는 특별기 취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이 감소한 가운데 추석 연휴 항공권 수요는 여전해 다른 지역을 오고 가야 하는 도민들의 부담과 불편만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